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댁에 가면 김순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김을 엄청나게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김만 있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김을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다가올 추석에 선물용으로 준비를 하셔도 좋을 만큼 맛도 있으면서도 구성도 좋아서 가져온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일단 저는 이렇게 김자반이랑 무가미 파래김 그리고 이렇게 선물 세트 두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선물 세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가 다양해서 용도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 제품들은 바로 광천 우리막김, 광천김 선물 세트 제품들이에요. 일단 광천 우리막김은 1990년부터 2대째 이어오고 있는 23년 전통의 농업 법인 김 브랜드로 여기에 직접 선별을 한 서해안의 최상급의 원초를 사용을 해서 갓 짜낸 참기름과 들기름을 사용을 해서 갓 구운 김 본연의 맛을 살려낸 제품들이라고 해요. 국내 서해안의 12월, 1월 제철의 원초를 사용을 해서 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김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고급의 김이기 때문에 따로 부재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저렴한 일반 김들 같은 경우에는 과한 기름과 소금 때문에 김 맛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김 맛을 기름진 맛이랑 짠맛으로 채워내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광천 우리막김은 진짜 김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두 번 구워낸 김이라서 더 바삭하고 향긋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김 같은 경우에는 국립수산물관리원과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김 제품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김 브랜드가 국가와 여러 단체에서 좋은 품질과 맛을 인정을 받은 김 제품이기 때문에 맛이 좋아서 만족도와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은 김이라고 해요. 그럼 저도 이 광천 우리막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물 세트는 재래맛김, 파래맛김, 파래무가미김, 김자반이 있어요. 짠! 오늘 밥은 김치류, 그리고 김이랑 김자반까지.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김 한상이에요. 일단, 햇반. 오, 쌀밥. 그리고 김자반. 들기름 양. 김자반. 저는 요거 파래맛김이랑 재래맛김 둘 다 먹어보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파래맛김부터. 파래맛김이랑 살짝 다른 듯? 비슷하죠? 김향. 반찬만 살짝 얹어도? 광천 우리막김은 김향이 좋아서 생선회에 싸먹어도 맛있고 김밥이나 주먹밥처럼 김이 재료로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넣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저도 먹는 거 좀 좋아해요. 저희 아빠는 김을 술안주로 드시는 걸 좋아하는데 아빠께는 좋은 술안주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김을 오랜 시간 열어놓다 보면 요즘 같은 습한 날씨에는 김이 금방 눅눅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눅눅해진 김은 용기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리시면 다시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김을 엄청 좋아하는데 김향이 너무 좋은데다가 맛도 제가 먹어본 김 중에서도 당연히 제일 맛있기로 손꼽힐 정도로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김이에요.
다가올 추석에 선물용으로 준비하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포장도 고급지게 되어 있으니까 선물 세트로 주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자반을 좋아해서 그런지 김자반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김에다 김을 얹어서. 잘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광천 오리막김, 광천김 선물세트 제품 설명과 함께 저도 직접 한번 먹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광천 오리막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물용으로 준비를 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광천 오리막김, 광천김 선물세트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들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